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윤희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 장애인 여러분들이 더 심신이 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곧 우리 곁에서 퇴치될 것입니다.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를 이겨나가서 행복한 삶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작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현재 이제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그 2년 전부터 네. 각 협회 단체, 장애인 협회 단체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취합해 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2019년 12월 19일 날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그 요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네. 그걸 이제 정책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임기를 이제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첫째 전국 장애인위원회 위상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위상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조직이 확장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정책적 마인드를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고 네. 그리고 이렇게 과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러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선출직으로 장애인 위원장이 된 것은 전번 임기의 위원장하고 네.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있는데 다음 지방선거는 선출직 위원장이 예.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이 조직 확장이나 정책적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를 시켜 놓지 않으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장애인이 현장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은 조직적 강화, 정책적 강화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부분들은 저희 이제 4.7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런데 이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각 10여 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책들을 각기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당사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취합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안에 네. 이것을 윤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다 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당선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장애인 협회나 단체나 네.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실 인지도가 무척 낮아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치 활동은 오래 했어요. 아. 대학 졸업하고 제가 증권사에 네. 다니면서 네. 이제 뭐 물론 학생운동 출신이니까 근데
여의도에서 근무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하나로 움직여 왔었어요. 예, 정치 그러니까, 생활을 또 오래 해오셨군요. 네, 떠나질 못했어요. 근데 그 인맥에 의해서 네.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희가 한 2년여 이제 여러 당원들이 장애인 네. 당원들이 많이 또 도와서 됐지만은 네, 네. 그런 기반들을 플러스해서 오래된 당원들이 주위에서 도와줘가지고 예. 그래도 신생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네. 또 이제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처음에 당선이 되셨을 때는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제가 사실 예, 왜 그러냐면요. 많이 기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으셨나봐요. 예, 기쁨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위원, 그러니까 전국 위원장의 위상은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전국위원장은 선출직이고 저희 당에서는 9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국위원장 다 선출해요. 그 위원회. 그리고 이제 상설위원장 있고 특위위원장 있고 그러는데 선출직의 위원장이 위상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현역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죠? 정책적 부분들이 있고 위상에 따라서 조직 강화해야 되고 지역하고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씨 현역에 하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역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출마하시라고. 근데 이제 안 하시니까 사실 뭐 저기 제가 마지막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현역은 아니지만 외지만은 현역 비슷하게 네. 열심히 네. 또 또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오래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도부하고 소통이나 뭐 각 그 상임위의 국회의원들 뭐 소통이나 저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예, 예. 하여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많이 또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저희 정당은 위원회가 전국위원회 있고 상설위원회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선출직은 전국위원회 9개가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 노인, 대학생, 청년, 여성, 뭐 이렇게 해서 9개입니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몇 개 더 되죠. 뭐 을지키기, 사회적 경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출직입니다. 네. 상설위원회는 당대표 임명직입니다. 특별위원회도 물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 확장을 갖겠다 네. 해서 당에 요청해가지고 당대표가 그 위원회를 승인해서 임명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데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상도 강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애인 2년의 당사, 임기죠? 그렇죠. 2년. 예. 예, 2년 당대표 정기 전당대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네. 당에서. 예. 그래서 그러한 전국위원회의 한 위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이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적 저희는 17개 시도당 네. 253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253명이 있죠. 지역 국회의원이 비례 네. 빼고요. 그 지역위원회별로 장애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 장애인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예. 시도당 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또 조직 확장 작업을 해 나가고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저희는 물론 뭐 저희 17개 시도당하고 253개 지역위원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 장애인 분야별 단체 협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네. 입법 재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임위에 요청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복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그리고 이제 장애인 집회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이 네. 그렇죠. 문화에 대한 부분은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런 부분들로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정책들이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네, 또 전문 분야가 예,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네.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게 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각 협회 단체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 네. 140여 개의 주제 꼭지를 주제를 그 정책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 기초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40여 개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10대 과제들 중에 뭐 탈시설은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네. 10여 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컨트롤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음 대선에서는 저희 공약으로 네. 대통령 공약으로 꼭 집어넣어서 다음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진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제 임기 중에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 윤곽을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도 있고 또 앞서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는 또 위원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워 주셨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으로 전국 장애인위원회 위상 정립과 강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정치권에서 장애인위원회는 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냥 쇼 윈도우의 인형 그렇죠? 그 하나면 구색 맞추기 예.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똘똘 못 뭉쳐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 집합체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반표 차로, 반 사람 차로 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 장애인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요구사항을 뭉쳐야지 요구사항이 전달됐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불명 없이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위상이 정립되고 강화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똘똘 뭉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당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헌 단계에 있는 내용을 저희는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첫째는 이제 우리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지도부한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뭐 요구이고 이제 또 협의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네. 제 요구는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당헌 당규상에 장애인 당원은 일반 당비가 면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당비가 면제다 돼 있으면은 권리까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권리는 받으려면은 당비를 내야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몰랐네요. 굳이 뭐 일반 당원은 장애인 당원은 일반 당비가 면제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이것을 일반화 권리를 줘야 된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장애인 당원은 중증에 한해서 25% 이제 선출직 공직자 출마를 했을 때요. 네. 예비 후보 때. 25%의 중증에 대해서 25%의 가산점이 있어요. 자기 얻은 표에. 그런데 경증에는 없어요. 네. 근데 경증에 25%의 가산점을 주게 되면은 경증에 지금 출마 대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네. 뭔가 있어야지 뭐 열심히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여야 그렇죠. 더 열심히 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같이 움직여서 한 힘이 뭉쳐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여성은 30%, 예. 청년은 10%예요. 근데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입니다. 네. 그러면 가족? 그렇죠. 가족이 보통 두세 명씩은 다 있잖아요. 많으면 네 명까지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종사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친다면은 장애인으로 관련돼 있어 사회적 약자까지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 정책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청년 장애인 포함, 네. 여성 장애인 포함 해가지고 10%의 그 선출직 공직자의 네. 공천권을 달라 요구하려고 해요. 예.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장애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조직도 강화되고 네네. 조직 강화가 바로 뭐 당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책이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조차 잘 없던 현실이었네요. 그렇죠. 아, 예전에는. 그런데 예.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저희 당이 예,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변화가 있죠. 네. 사회적 약자, 중소서민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다 네. 보니 그분들이 그 삶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더 많이 빨리 받아들여주는 정당인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뭐 장애인에 대한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전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좀 그렇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예. 위상에 대한 부분들. 네. 예. 정책이라든지 예. 그런 법으로 예. 또 법 기반한 그런 장애인들이 위상이 높여질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이 하루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공약으로 2022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이 장애인 당원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아까 두 번째에서 잠깐 그 언급된 것들인데요. 네. 장애인 당원들이 아까 25%만 그 중증에 대해서 25%만 가산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출마자들이나 지금 네. 현재 그 기초 광역의원에 그 재임하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어드밴티지나 뭐 어쨌든 동기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각기 그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5%의 가산점을 적용을 하게 하고 네. 그렇죠. 더 많은 경증 장애인들이 15%의 그렇죠.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게 하고 또 이제 조직화가 되면서 네. 아까 그 10%의 그 저희 선출직 당직 공직자 공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네. 지켜도 저희는 뭐 7, 8%만 지켜나가도 저희는 지금의 한 6, 70명에서 네. 거의 200명가량 이상의 당선을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기에는 좀 힘든 현실인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경증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분들과 동일한 그렇죠. 건가요? 동일하게 경쟁을 하죠. 예. 전혀 어드밴티지 없이 하죠. 그렇군요. 그럼 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공약으로는 전국 장애인위원회 추진 과제인 장애인은 정책의 주인공이다라는 이 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140여 개의 주제별 비전, 그 저희 그 단계별 그 정책 그 주제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있어요. 예. 꾸려서 공동위원장 3명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또는 그 분야별 이제 그 좀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서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운 것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또 변해야 될 것들하고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라인 원테크 회의로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사실 지금 예전에 있는 그 틀에서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방 이번 그 재보궐 선거 끝나고 또 정책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19년 12월 19일에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나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140여 개 꼭지가 네. 이런 비전 선포식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네. 네.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한 2년 동안, 1년 반 정도겠죠? 네. 1년 반 정도 각 장애인 분야별 목소리를 요구 사항들을 듣고 네. 정리해서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것이죠.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런 네. 측면의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쭉 진행해 오다가 이제 예. 총선 겹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적 진행 사항들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140여 개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0대 중점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담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네. 첫 번째 예. 부분이고요. 탈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 15조 정신장애인들에 관련된 15조 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야별로 이렇게 그 요구 사항들이라요. 그 분야에 가장 그 현실에서 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들, 이루어져야 네.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럼 19년이면은 이제 한 1년여가 좀 지난 상황인데 그 과정 속에 이 140여 개 정책들이 좀 변화한, 좀 가장 크게 변화한 정책이 있나요? 탈시설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일단은 입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 가지고 어쨌든 국회에서도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여간 많은 진전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죠. 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요. 네. 이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또 당 지도부와 중앙당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소통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당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연구단체 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대선 캠프 준비도 했었고. 그럼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좀 굉장히 네, 도움이 되시겠는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은 과정에서 네.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빨리 진행되고 접목시킬 것인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국 장애인 위원장은 현역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원내가 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의원이 상대 의원한테 요청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하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원외인 저보다도.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요. 지도부하고 네. 지금 교감도 잘 하고 있고 아. 그리고 그 상임위별로 아까 그 정책적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주택 문제는 국토교통위하고도 이해해야 되고 국토교통위 상임위 국회의원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문화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하고 전달해서 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꼭지별로 주제별로 그 성격에 맞게 상임위 연결을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이 장애인 당사자와 또 그 가족분들의 고충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그 간담회 하는 중에 그 어머니들 와상 휠체어 와상 어머니들 그리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자기 요구를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정말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야, 저런 분들이 자기 삶에 아주 저렇게 열심히 그 자기 요구들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엄마들 부분이 참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강인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건 뭔가 전국 장애인 위원장으로서 뭔가 결과물은 꼭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부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제 요구하는 것은 법 개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세부적인 것들인데요. 그리고 장애를 같이 겪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식 부분들 그 어려운 자식 그 활동 전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그 케어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장애인 아무것도 못 얹혀줘. 당사자 못지않게 그 그렇죠. 가족분들도 예. 힘듦이 많으시죠? 많이죠. 많죠. 이제.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 그 환자 같은 네. 경우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아주 말씀하시는 것들 명석하고 뚜렷하고 그런 측면이 보면서, 그런 것을 네. 보면서 참, 이게 하느님이 뭔가 저분들한테,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서 뭔가 보여주는 뭔가 있겠구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때로는 느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도 이제 이런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입법 지원 요구뿐만 아니라 앞서서 여러 번 강조하신 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저희 전국장애인위원회 산하에 네.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확장해서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네.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 기구 설치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좀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추진 단장은 이제 우리 고관철 위원장이라고 저하고 경선을 했던 경쟁을 했던 후보입니다. 네. 그분이 열심히 그 협회 단체 예. 관련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15명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지금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국가장애인을 설치를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내년 3월 네. 대통령 선거에 공약에, 대통령 공약에, 우리 민주당 공약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약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그게 첫 번째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뭐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국가장애인위원회.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장애인위원회 추진단.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이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 그래서, 주셨는데, 네네.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됐어요. 아, 구성이, 올해 지금 구성이 이번에 됐나요? 제가 이제 당선되고 준비해서 이제 사람들 접촉하고 승인 예. 얻어서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추진단장이 제가 경선했던 그분이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이분들하고 그, 예전 2004년부터 이게 추진돼 오던 것인데 계속 네. 이렇게 안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뭐 저는 먼저 결의안부터 만들고도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국회에서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싶은 상황인데 하여간 그분들하고 좀 운운해 보고 좀 이슈화를 장애계 이슈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고민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15인 그 부분들에서 좀 이제 토론도 하고요. 이제 금방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 회의를 1차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19로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죠.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네네. 계신 네네, 그렇죠. 계속 거군요.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왜 필요한 것인가 네, 하는 요 부분은 정리가 돼 그렇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다 정리돼 있죠. 정리되고 이제 그분들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네.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진행 과정에 저희가 논의해가지고 진척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뭐 우리가 아까 10여 개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들이잖아요. 이것을 네. 한데 모으는 것이잖아요. 컨트롤 그렇죠. 타워 역할을 하는 것. 네. 이것은 이제 고 이제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확고하게 딱 인지가 인지가 돼 됐으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의논해야죠. 그리고 이제 어디 정당별 어느 의원들하고 또는 네. 그죠? 어느 상임위에 누구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네. 꼭 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설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또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네. 제가 1년 반 정도 협회 단체에 만났던 그 부분이에요. 아. 어느 하나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과정 30여 개그 단체하고 협회하고 간담회했던 부분들. 그것이 제 장애의 감수성을 이제 일깨워주고 만들어 놨다, 이제 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르고 요구상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좀 제가 좀 인지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장애의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좀 장애 인식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되셨나요? 그렇죠. 제가 장애인이었는데 네. 가벼운 장애였거든요, 저는. 이제 예. 중간에 또 이제 다리를 한번 다치는 바람에 아. 중복으로 이렇게 다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전혀 모르고 저도 이제 세상을 살고 예. 그럼 그 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비장애인이셨는데, 살았어요. 예, 이 예.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예, 사고로 인해서 중간에 좀 다리가 더 심하게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중복 장애가 된 것이죠. 예. 아, 그랬으면 좀더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네. 뭐 최근 몇년 안에 다치면서 많이 생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꾸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가벼운 소아마비에 의해서 가볍게 이렇게 장애를 겪고 왔으니까 아니 뭐 저기 저 등짐 지고 아니 우리 배낭 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대학교 때는. 그렇게 하고 뭐 저기 저 하여간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잘 열심히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다음에 야구 그러니까 할 때는 불편함을 전혀 모르고 생활을 그렇죠. 하셨다가,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오른다리가 이제 조금 다치면서 터미네이터 다리가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네. 중복 장애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럼 어떻게 이 장애인 복지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처음에? 사실 뭐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어쨌든 그 발판을 삼으려고 그랬었을까요? 꼭 이렇게 장애인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될 때는 그냥 내가 약간 장애가 있어서 이쪽에 한번 장애인위원회에서 한번 해봐. 여기 좀뭐좀 이렇게
걸쳐나 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예. 이 다치고 나니까 중복이 되면서부터는 내가 불편하니까요. 제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제가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뭐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들도 생각하고 내 삶 안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을 네. 이건 조금 바꿔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계단을 못 올라가잖아요. 네네. 계단. 이 중복장애 되니까 계단은 뭐 자꾸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자꾸 얘기하는 게 장애 당사자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예. 있어야지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는 게 빨라진다. 그렇죠.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네.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꼭 그 기초광역의회에 많이 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네. 정치하면은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봉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네 출세하려고 정치하지 이런 개념으로 못 받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물론 뭐 그런 사람 그런 삶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일부는 있겠지만은 네. 이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 동료들 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편리한 삶. 을 갖기 위한 그 어떤 봉사적인 측면, 공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사실 지금 지도부도 그래요. 저희 우리 집행부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 정책적으로 아니 뭐 감히 정무적 정치적 다 좀 이렇게 있으면 좋지만은 감히 정책적, 정부적 감이 좀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네. 빠르거든요, 무엇이든지. 근데, 근당에서 뭐, 따로 이렇게 분류해놓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야죠. 그래서, 저희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도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놨어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최혜영 국회의원님이 원장을 맡아서 아마 진행을 이제 예. 하실 거예요. 원장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테크로 해서 25명까지 하려고 일기를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네. 4.7 재보궐선거가 있는 바람에 예. 그 기간에는 또 이제 그 이게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4.7 이후로 저희가 좀 연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기는 아마 4월 정도에 저희가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진솔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당원이 일반 당비가 면제다. 네. 그러면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예. 두 번째, 중증에만 지원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을 경증에도 적용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청년 10%, 여성 30%인데 거의 교차해서 청년 장애인, 여성 장애인 교차해서 10%의 장애인의 공직선거 후보로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조직 확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이 정치 제도권 안에서 꼭 똘똘 뭉치게 되면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요구사항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장애인들이 지방선거에 많이 나가고 그리고 국가장애인위원회가 꼭 설치돼서 장애인 정책들이 하나 둘씩 속도감 있게 예. 이루어져 나가고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정책의 실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런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면은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오래도록 이 정치권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예.
그 어쨌든 뭐 단체장이든 네. 뭐 국회의원이든 하고 싶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뭘 하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표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예. 제가 제 그 어떤 게 도전할 것인가 부분은 제가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 이 개인적인 목표와 더불어서 또 이 장애인분들이 더 행복한, 더 나은 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 역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이렇게 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특히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및 소외된 분들,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그리고 거리 두기로 슬기롭게 코로나 재난 국면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곧 국가의 발전 그리고 장애인들이 정책적 실현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 삶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